연구관님 안녕하세요. 지현쌤 안녕. 곧 설 연휴인데 혹시 연휴 계획 있으신가요? 아, 나이 한 살 더 먹기 싫은데 떡국부터 먹어야 되네요. 저도 이번 설에는 친척들 만나러 가서 맛있는 떡국 왕창 끓여 먹으려고요. 저는 떡국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왕창 끓여놓고 이게 불을까 봐 다 먹느라 아주 혼쭐나고 있어요. 혹시 이 떡국을 불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? 아, 그러려면 예전 방식대로 먹어야 되는데, 근데 과거에는 떡국을 태양, 엽전 모양처럼 한 1cm 두껍게 썰어서 먹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떡을 끓여도 시간이 지나도 그 떡이 불지가 않습니다. 과거에는 조상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떡국 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한참 걸렸고, 그리고 그걸 나중에 내와서 가족들이 먹을 때 보면 이미 그 떡이 두꺼우다 보니까 부풀지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썬 떡국을 상에 올려놓고 한 2시간 지났다, 그러면 그 떡이 이미 부풀고 서로 끓어붙어 갖고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. 과거처럼 막 여러 조상들 뭐 사대봉사해서 떡국을 거기다 다 올리고 이런 풍속들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조상보다는 사람들 위주. 그래서 이 비슷하게 얇게 쓸면 떡국이 잘 익고, 그래서 또 부드럽고 이게 먹기도 좋고,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방앗간에 가도 다 이게 어피스틱에 쓰는 기계에서 우리가 그 떡국을 가져오는데, 아, 우리 떡국이 원래는 해처럼 엽전처럼 동그랗는데 그 시대가 지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상도 중요하지만 또 떡국 먹는 건 또 가족들이니까, 그래서 얇게 비스듬히 썰어서 잘 익은 이런 떡국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풍속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알고 올 설에는 그 떡국을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. 와,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구관님 덕분에 떡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어요. 이런 내용을 저 혼자만 알 수는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가서 널리 널리 알려드려야겠어요. 어르신들이나 친척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지현쌤 칭찬받을 거예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네.